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항우접입니다. 오늘 아주 또 이제 비가 와서는 그리 많이 오던지 오늘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와, 저희 위에 있는 뚝도 그리고 또저산 밑에 있는 언덕도 또 많이 무너졌네요. 어젯밤에 이렇게.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예뻐요. 이 파스텔톤 얘 처음 보는데요. 아, 실물이도 영상보다 더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노란 파스텔톤. 얘는 핑크 파스텔 허접란이랍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칸 블루. 아주 마당에 있어서 얘들 꽃 엄청 올라올 거랍니다. 어제 아주 비 흠뻑 맞고 아주 얘들 아주 따글따글 더해져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다글다글한 아메리칸 블루.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우리 하단의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모우들이랍니다. 모우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우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꽃대가 쑥쑥쑥쑥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막 피어나고 있는 또 모우들이랍니다. 모우들이. 그리고 또 흰줄무늬 억새 이제 꽃대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아주 흰줄무늬 억새 마당 정원에 봄부터 가을까지 나뉘어갈 정도로 예쁜 꽃보다 더 입이 예쁜 그런데 이 아이들 지금 꽃망울들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뒤쪽에도 두 개의 이렇게 얘들 한 에키네시아 하나에 만 얼마 이상 갔던 아이들이죠. 얘는 비록 조금 있지만 에키네시아 1+1에서 두 개에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1에서 5,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향치자. 향치자인데요. 밖에서 계속 거기 때문에 정말로 다글다글 컸답니다. 향꽃치자 6,000원이랍니다. 현재는 꽃은 없습니다. 향꽃치자 6,000원입니다. 여우꼬리 얘 하나에 5,000원 정도 하는 아이죠. 지금 아주 아주 다글다글 컸습니다. 한 분이 3개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들 여우꼬리 하나에 5,000원 했던 아이들 여우꼬리 3개에 5,000원이랍니다. 3개에 5,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화하입니다. 초화하. 봄에 꽃 올라왔던 초화하. 초화하 이렇게 되어 있는 초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있습니다. 초화하 7개 12,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초화하 7개 12,000원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너무나 예쁜 파스텔 노랑 호접란. 아우 정말 예뻐요. 실물이도 예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젊은 분들이 좋아할 정도로 그런 파스텔 톤, 이 아이도 완전 파스텔 톤이랍니다. 파스텔 노란, 또이 꽃을 놓으시면 젊어지실까요? 노란 파스텔 12,000원. 그리고 핑크 파스텔, 얘들은, 얘도 다 에데인데요. 얘는 겹가지가 많은 에데랍니다. 핑크 파스텔은 11,000원이랍니다. 파스텔 11,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아주 꽃대가 10가지 정도 되는 부겐베리아 이렇게 아주 아주 탐스러운 꽃대가 정말로 많이 달려 있어서 아주 꽃 올라올 때마다 꽃님들이 즐감할 수 있는 이 아이들 부겐베리아 얘들 부겐베리아 펑크입니다. 25,000원이랍니다. 골드 피라민 이렇게 꽃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키가 커서 박스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려도 꽃들이 꺾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휘어서 보내드리면 그대로 보신 분다랑 그대로 보실 수 있지만 봐보세요. 이렇게 다 꺾입니다. 그래 받아보시고는 아우 실망이에요. 이렇게 다 꺾여서 왔어요. 이러시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짝만 해도 꺾이지 않나요? 근데 또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려도 올해 다꼭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 피라미 2만 원짜리 만 원이랍니다. 얘는 꽃님들한테 지금 판매된 아이인데요. 다 같은 아이들 있습니다. 토톰이랍니다. 이 아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또 열대 식물이라고 해야 돼. 희귀 식물이죠.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하얀 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나 멋진 토톰. 이 아이는 4만 원짜리인데요. 2만 5천 원이랍니다. 4만 원짜리인데 2만 5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거북알로카시아. 거북알로카시아입니다. 정말로 번졌습니다. 거북알로카시아, 거북등알로카시아, 거북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등알로카시아. 얘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크테난테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번졌습니다. 크테난테 야이 16,000원 정도 하는 아이.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안시리움이랍니다. 안시리움은 꽃이 이 아이들은 꽃잘 올라오지요. 오래가지요. 꽃도 안시리움 10,000원입니다. 정말로 비 맞고 다글다글 지금 밖에서 큰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들 꽃 정말로 많이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꽃 다글다글 올라올 아이들 지금 밖에서 비 흠뻑 맞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17,000원입니다. 그리고 황호죠. 아주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다글다글 정말로 많이 피는 황호접이랍니다. 이렇게 있는 황호접. 예, 4만 원 정도 하는 아이 오늘 딱 3개 들어왔습니다. 32,000원이랍니다. 황호접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사색이랍니다.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보라, 빨강, 화이트, 핑크 이렇게 사색. 사색아스타 2개, 사색아스타 2개 이렇게 합식하시라고 핑크 풍성한 핑크라고 이렇게 합쳐서 사색아스타 2개 핑크 하나 이렇게 해서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시라고 사색아스타 2개 그리고 각각 한 개씩 하셨을 때는 얘들 5,000원씩이랍니다. 사색아스타 3개 하나씩 하셨을 때는 5,000원씩이랍니다. 사색아스타 3개, 2개, 핑크 하나 이렇게 해서 12,000원입니다. 오, 각각 하나씩 하셨을 때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소국. 얘는 소국 중에서도 약간 더 가격이 가는 비싼 소국이랍니다. 꽃이 다글다글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소국. 3개 10,000원이랍니다. 소국 3개 10,000원입니다. 천연설탕, 천연설탕 제가 추천하고 권장하는 천연설탕 이 아이는 2개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얘 따뜻한 지역에서는 울동이 되는데 추운 지역에서는 1차 보온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코스모스, 코레옴소스 이 아이들 울동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이렇게 저희 그 야생화 그라스 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 약 7년 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와인 지금 햇빛이 안 떼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안개가 많이 쬐었습니다. 와인색 그라스 예, 레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부터 9월까지 개화를 하고요. 키는 80에서 90cm 된답니다. 그리고 열애살이 풀이고요. 얘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키가 80에서 90 그랬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7년 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랍니다. 7년 전에 심어놓은 이 아이들 꽃은 여기서 아인색으로 해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보통 5월, 6월, 7월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 여기 잎보다 이 정도의 더 높이로 약간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로 이렇게 필 때, 이렇게 보이시면,
와인 레드버튼이랍니다. 아주 귀엽고 아주 체리색이 나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를 오늘 얘들 돈 떠서 판매합니다. 3개에 무려 3개에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돈한 분당 2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밭대기 말 그대로 그라스 밭대기 오늘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그라스 밭대기 판매하는 날이 아이들 이렇게 된 레드 버튼 와인색 체리 약간 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얘는 개화가 2년 이후부터 개화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 심어져 있는지 약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 뜨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9월 20일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오늘 아주 많이 합니다. 레드버튼 3개 2만원, 핑크뮬리 3개 2만원, 모우드리 3개 2만원, 스피파이치 3개 2만원, 그리고 파니콤 3개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애바랑 2개 2만원, 납작거리 2개 2만원, 서울정향풀은 3만원이랍니다. 모두 9월 20일 이후에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예약이랍니다. 예약 이렇게 돼 있고 파니콤은 안 적어져 있는데 파니콤도 3개 2만원입니다. 분뜬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분 뜨겠습니다. 얘를 분 뜹니다. 저희가 9월 20일 이후로 입금 순서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 떠서 얘들은 2년 이후부터 꽃이 피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애들이 다 꽃대랍니다. 이 애들이 아인색으로 피었던 꽃대들, 그리고 얘는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만이 꽃이 탐스럽고 많이 핀답니다. 얘들은 양분이 많아. 이렇게 분을 떠서요. 지금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떠서 9월 20일 이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보내. 이 아이는 저희가 가장 먼저 주문하신 분에게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아이를 다른 꽃하고 주문하실 경우 얘는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역시나 애기 해바라기도 분 떠서 판매할 거랍니다. 꽃이 정말로 많이 피고 층층이 모두 꽃이 피는 다 이런데 모두 다 꽃이 핀답니다.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로 꽃 많이 피는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판매합니다. 분 떠서 판매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된 아이들 아주 내년에 꽃 정말로 많이 필 애들 3개 이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2개입니다. 얘는 2개 애기 해바라기 2만원이랍니다. 9월 20일 예약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 9월 20일 얘는 애기 해바라기는 2만원이랍니다. 애기 해바라기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보내드릴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 이 아이들 3개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약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핑크뮬리 이제 해가 뜨니까 아주 선명하니 예쁘게 나오네. 얘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 아이들 핑크뮬리 저희 이렇게 저희 산책로 이대로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저희 핑크뮬리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분 떠서 잡혀지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숱이 아우 숱이 잡혀지도 안할 정도로 많은 이 아이들 3개 잡혀지도 않아요. 뒤쪽이가 3개 이 아이들도 2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키가 너무 커서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리는데 잡혀지지도 않을 정도 이 아이들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모우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우들이
너무나 너무나 이 아이는 환상적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 제가 찍은 다 사진입니다. 저 아주 깜놀했습니다. 이 아이들, 모우들이가 아주 아침 이슬 먹은 모우들이가 아주 아주 이렇게 방실방실 하는데요. 아주 그냥 그 이 언덕을 올라오면 편히 앉을 정도로 멋진 모우들이, 이 아이들도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우들이들 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어났다가 하얀 눈을 머금고 있는 같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우들이, 이 아이들은 10월달에 꽃 피고요. 11살이고요. 개화는 8월, 9월, 10월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제 8월부터 한 개씩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키는 60, 80이 납니다. 11살의 풀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3개, 모우들이 3개 분떠서 2만원이랍니다. 3개 분떠서 2만원입니다. 털수염 풀인데요. 털수염 풀에 큰 털수염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파 27랍니다. 키가 이렇게 크는데요. 춘추는 학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아이, 이 아이들도 부은 떠서 판매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얘들은 5월, 6월, 7월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고요. 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3개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이랍니다. 스피파 이치 아주 춤추는 학 같은 아이 얘들도 모두 다 올동 제일 잘 되는 아이 얘들은 봄에서 여름 사이로 꽃이 피고 키가 좀 크답니다. 스피파 이치 2만원 예약 받습니다. 아인 체리 레드버튼, 이 아이 정말로 정말로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이 모두 다 오늘 밭대기 이 다음에는 파니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떠서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 약간의 구리 황금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인데요. 아주 그 약간은 벼 씨앗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아주 멋스러운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이 아이들도 아주 아주 오래된 파니콤인데요. 이 아이들 파니콤이 하나에 2만 5천원 이상 가는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파니콤, 이 아이들도 3개, 아우 멋있어요.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모두 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얘들은 씨앗이 이렇게 달달달달 달려있는 약간 황금, 구리 황금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황금빛이 나면서 짜기는 파니콤 3개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파니콤 저희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오늘은 모두 밭대기 그라스 야생아들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얘들 계속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게 서울 정양풀이랍니다. 서울 정양풀, 이 아이는 한 6만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서울 정양풀, 얘는 6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두 다 조금만 있으면 얘들 다 물들어간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서울 정양풀, 그리고 아주 봄에는 불로 별꽃이 피는 아이들 서울 정양풀, 이 아이들 아주 한들한들하니 아주 멋있는 서울 정양풀 6만원 정도 가는 아이 3만원이랍니다. 서울 정양풀 3만원이랍니다. 얘들은 서울 정양풀 우리 꽃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야생아입니다. 서울 정양풀, 이 아이들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답니다. 모두 다 물을 드셨을 때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꽃대가 잎보다 꽃이 더 많아 보이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아주 오래됐지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도 예약받고 있습니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는 바로 보내드리는 방법과 두 가지랍니다. 내년 3월에 원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방법과, 얘는 20만원 정도 가는데요. 10만원이랍니다. 오늘 판매하는데 키가 무려 화이트 물리보다도 키가 더 작은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사람 허리 정도나 밖에 안 오고요. 어떤 정원이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얘를 판매해 드린 게 아니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아이들은 화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휘어서
떼어서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하는 납작벌이랍니다. 납작벌이도 밭대기 판매합니다. 밭대기.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납작벌이 아주 이 아이들도 심어 놓은 지 오래됐답니다.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에 들어갑니다. 납작벌이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하죠? 납작벌이 얘들도 올똥 매우 잘 떼는 아이들, 납작벌이 이 아이들.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기존에 주문하신 분들 두 개 2만원에 하겠습니다. 납작벌이 두 개 2만원, 서울 정양풀 3만원, 애기의 바라기 두 개 2만원. 거무줄이 차 있는데, 아우, 봐보세요. 너무 멋스러워요. 흰줄무늬 억새. 흰줄무늬 억새 분 하나에 지금 올해 개아주 15,000원 판매하죠. 봐보세요. 흰줄무늬 억새 꽃대가 올라올 때 마당정원의 난 같은 느낌 물씬 핑기죠.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저희들이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드릴 때는 키가 커서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등분해서 지금 심으셨다가 내년 3월에 해서 3등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3개의 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반파스 그라스 아주 대중, 아니 대소만 있습니다. 중은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대2개, 중 아니 소2개 이렇게 해서 대12,000원, 소12,000원입니다. 대는 3m 이상, 소는 1m 이상 되는 아이들 내년에 개아주랍니다. 그리고 올해 개아주 그린라이트 흰줄무늬 억새 아주 핑크물리 그린라이트는 올해 개아주랍니다. 우리 꽃님이 핑크물리 15,000원짜리 분 받으시고 오늘도 두 개 더 주문하셨네요. 아주 얘들 올해 개아주입니다. 물 충분히 주시고 햇빛 짱짱하게 보여주시면 올해 꽃대들 지금 다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아주 15,000원씩이랍니다. 요즘에 개암 판파스 그라스랍니다. 이 아이들은 50대도 더 올라올 것 같은 판파스 그라스 요즘에 한참 정말로 예쁘게 개화했는데요. 갔는데요. 이 아이들은 10년 정도 된 판파스 그라스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중소가 있답니다. 얘는 대 아주 3m 이상 되는 아이 대랍니다. 대 판파스 그라스. 제가 한번 꽃대를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대 판파스 그라스랍니다. 지금 대 판파스 그라스 3m 이상 되는 아이 예. 2개 12,000원 그리고 2m 이상 2개 12,000원 1m 이상 2개 12,000원 내년에 개아주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지금 막 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핑크물리 이제 막 개하는 핑크물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뒤쪽으로는 50대 이상 되는 판파스 그라스 또 옆으로는 화이트 물리랍니다. 아주 예, 판파스 핑크 물리입니다.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답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 사랑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의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꾼님들, 정말로 판파스 그라스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날마다 꾼님들한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대판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 정말로 예쁘네요. 그리고 대판파스 그라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얘는 핑크 판파스 그라스랍니다. 그런데 핑크 판파스 그라스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꽃님들한테 선보일 텐데요.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핑크 판파스 그라스랍니다. 연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얘는 화이트 판파스 그라스 아주 저희 어마어마하니 저쪽으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내년에 개아주 이렇게 꽃이 필 개아주 오늘 두 개에 12,000원 주문 마감됐답니다. 소 두 개, 중 두 개 이래서 각각 두 개씩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3m 이상 되는 아이가 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 1m 이상 되는 아이가 소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너무 멋있어요. 영상보다 실물이 더 훨씬 더 멋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원에 정말 돋보이는 그라스, 반바스 그라스입니다. 깃털 하나, 웅장한 깃털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크답니다. 아주 아주. 핑크물리입니다. 핑크물리.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핑크물리. 얘 15,000원. 그린나이트랍니다. 얘들이 그린나이트 15,000원. 흰줄무늬 억새. 흰줄무늬 억새.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린나이트 흰줄무늬 억새. 핑크물리 15,000원. 그리고 판파스 그라스 이렇게 두 개 내년에 개아주. 대는 키가 3m 이상, 중은 2m 이상, 소는 1m 이상, 각각 두 개 12,000원씩이랍니다. 판파스 그라스 1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금 어제 찍어놓은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지난해 있던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물리와 핑크 물리의 몽환적인 정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물리는 한 촉씩 가격을 매긴답니다. 그런데 얘들 굉장히 촉 좋습니다. 4개 만원이랍니다. 화이트 물리 4개 만원. 화이트 물리와 핑크 물리의 몽환적인 정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물리는 한 촉씩 가격을 매긴답니다. 그런데 얘들 굉장히 촉 좋습니다. 4개 만원이랍니다. 화이트 물리 4개 만원. 바늘꽃 8개 만원. 버들마 펜처 8개 만원. 핑크 물리 포토분 8개 만원. 털수 연풀 8개 만원. 그리고 더저트 플레인 8개 만원이랍니다. 더저트 플레인, 털수연풀, 핑크물리, 버들마 편처, 바늘꽃은 8개 만원. 화이트물리는 4개 만원이랍니다. 글루시냐입니다. 글루시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글루시냐. 글루시냐 이 아이들 9,000원씩이랍니다. 글루시냐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파트 이렇게 꽃이 따지면 계속 꽃이 피는 스파트. 이 아이들 분 좋습니다. 9,000원인데요. 7,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 아주 좋습니다.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그리고 마타피아 꽃 계속 올라오는 마타피아 꽃 아주 잘 올라오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주 꽃 못 키우신 분도 얘들 순둥입니다. 아주 잘 올라오는 마타피아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니호야, 하니호야 얘들 꽃 잘 올라오는 호야꽃 얘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인처, 여인처도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필레아, 필레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필레아 이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필레아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페리잉클 베고냐 이렇게 꽃피는 4,000원. 그리고 스킨 이렇게 있습니다. 스킨도 5,000원입니다. 스킨 블루사파이어 얘 꼭 계속 피는 블루사파이어 얘들 12,000원. 단정학이랍니다. 단정학 이렇게 되어 있는 단정학 이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을 보실 바닐라 쓰고 이렇게 두 대 쌍대 이렇게 쌍대로 이렇게 두 대로 키우실 분들 쌍대 두 개 12,000원. 풍성한 수국 내년에 두 개 12,000원이랍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견본으로 한 뺨 정도 잡아서 꽃님들이 얘들 가면 한 뺨 정도 잡아서 그때 여기서 딱 절단하신 다음 그때부터 애목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아니 쌍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20cm에서 절단하고 내년에 60cm 정도에서 꽃이 방실방실 이런 꽃들이 방실방실 이렇게 여러 개 방실방실 필 거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국 애들은 풍성한 수국입니다. 풍성한 수국. 풍성한 수국 2대 12,000원. 그리고 쌍대 2대 풍성한 수국 2대 10,000원. 쌍대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핑크 셀릭스, 하이트핑크 셀릭스도 내년에 아주 멋스럽게 보실 분들, 얘는 2개, 3개 정도 심었을 때 정말 멋스럽습니다. 하이트핑크 셀릭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로크 벤자민 5,000원, 하이트 스타 5,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덴드롱 이렇게 꽃이 피는 덴드롱 2개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얘들은 밭에 올해 마당정원에서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체리세이즈 2개 중분 8,000원입니다. 2개. 그리고 이 아이들 정말로 어제 비 흠뻑 맞고 꽃대들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꽃이 얘들은 개화 기간이 아주 긴 아이들, 얘들 개화 기간이 정말 긴답니다. 이렇게 생긴 부틀레아 향기도 매우 좋습니다. 개화 기간이 매우 긴 애성 꽃 많이 피는 부틀레아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상화입니다. 상상화 이렇게 되어 있는 상상화 5,000원입니다. 그리고 꽃댕강 얘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피는 꽃댕강 이 아이들 두개 하나에 5,000원 정도 하는 아이 두개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갈란디움 이 아이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품 갈란디움 6,000원이랍니다. 신고디움 얘는 핑크색 신고디움 얘는 잠바귀 그린 신고디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베고니아 애목대 베고니아 이 아이 48,000원 정도 가는 미니 분재 베고니아랍니다. 오늘 이 아이 지금 한개또 있는데요. 이렇게 된 아이 오늘 22,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초코 정말 향기 좋은 발렌타인 초코향 이렇게 있는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는 다른 배롱나무의 꽃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것 같습니다. 저희 마당종을 봐도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이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홍콩 야자 이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유니언 포스 이렇게 있는 유니언 포스 두개 6,000원이랍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싯 하트 이 아이들 9,000원씩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는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